안녕하세요. 124페이지 할 차례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에 보면 더딘 것을 염려하지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그 인터넷에 공부하는 분들 보니까 너무 앞서가는 분들이 많아요. 벌써 뭐 모의고사 풀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 페이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오버페이스 하면 빨리 포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만 안 하고 가시면 아마 중간에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쉽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렵냐 이런 갈등을 느끼게 되고 그걸 참아야만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참으면 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이해 안 된다 이런 거는 그냥 이해 안 되면 넘어가고 그냥 암기하고 또 3월 달부터 다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124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인데 확인 설명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129페이지에 메뉴에 표가 있습니다. 129페이지 메뉴에 표를 보면은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의 차이점인데 여기에서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이 선생님들이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다는 것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이때까지 30번이나 이미 시험을 봤기 때문에 과거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있는데 확인 설명 시기 언제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대상 확인 설명 대상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 확인 설명을 위반했을 때 제재인데 확인 설명 시기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 완성 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즉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죠. 그 설명을 듣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계약서 작성 시에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즉 계약 성립된 후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확인 설명은 미리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대상은 취득 의뢰인입니다.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즉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합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한다고 하면 X죠. 권리를 취득하려는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원 이걸 중개하는데 매매하는데 또는 임대차하는데 원장님한테 책상이 몇 개다 학생이 몇 명이다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죠.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임차인 매수인한테 살 사람한테 지금 학생이 몇 명이다 책상이 몇 개다 이런 거 설명해야 되겠죠. 이를테면 그래서 취득 의뢰인에게만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 사항, 면적, 소재지, 지목 이런 것들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 건축물대장 이런 공부, 지적공부나 또는 권리관계이면 등기사항증명서, 공법상 이용자 아니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확인설명서 교부할 때는 근거자료 교부할 필요 없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뭘 교부하냐면 확인설명서 서식, 확인설명서 서식에다가 그 빈칸을 채워서 교부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이 있습니다. 네 가지 서식이 있는데
이 해당 서식에 빈칸을 채워서 교부하면 될 것입니다. 자, 위반 시 제재입니다. 확인 설명을 위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확인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를 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업무 정지 사유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거나 보존할 업무는 없습니다. 업무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고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양가로 2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6번에 있습니다. 6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6번에 보면은 9가지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의 기본적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가액 다 같은 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 시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개보수 산출 내역도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 아홉 가지를 확인 설명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 양가로 3번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두 번째 줄에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 X입니다. 당연히 임차인은 모르겠죠, 상태를. 이 학원의 책상이 몇 개입니까? 이 상태를 어떻게 하냐고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그래서 매수 임차 의뢰인이 아니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그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하면 의뢰인은, 개업공개사가 요구하면 의뢰인은 반드시 응해야 될까요? 불응해도 될까요?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한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에 적어놨네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입니다. 설명하고 밑줄 치십시오. 설명하거나 해서 X로 출제됐습니다. 설명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불응한 경우. 그래서 이거 이론하고 현실이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분들이 현업을 못하고 또 현업에 근무한 실장들이 보조원 분들이 자격증 취득하러 오면 오히려 합격 할락률이 낮아요.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불응해도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응하면 예를 들면 싱크대에 물은 잘 빠집니까? 좀 물어봐 주세요. 옛날에 집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좀 물 잘 빠지는데 가고 싶습니다. 개업공개사한테 물었는데 개업공개사가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서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요. 근데 그럼 계약이 안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시험에 나오면 불응해도 됩니다. 다만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127페이지 작성 교부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에 3년간 보존입니다. 작년까지는 사본을 보존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원본, 사본, 전자문서 보존해도 됩니다.
원본인지 사본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는 경우는 따로 종이문서를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라는 게 뭐냐면 전자계약서, 즉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문서를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본, 사본, 전자문서 모두 다 가능하다. 3년 보존입니다. 계약서는 5년 보존이죠.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와 똑같습니다. 서명 및 날인 양가로 2번. 지난주에 했던 계약서와 똑같다.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다. 서명 및 날인은 자필로 성명을 적는 게 서명입니다. 등기법 같은 데는 기명날인도 있습니다. 등기관은 기명날인. 기명날인이라는 것은 기재만 되면 된다. 성명이 기재만 되면 되는데 우리는 스탬프 도장 찍으면 안 되고, 즉 행복공인회사 사무소 대표 박용덕 이렇게 스탬프 도장 만든 것을 찍는 게 기명날인이죠. 그건 안 되고 반드시 자필로 서명날인, 자필로 성명을 적고 날인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고,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기명날인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서명날인입니다. 다만 서명 및 날인인지 서명 또는 날인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다. 앞에서 지난주 했던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다.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서, 사무소 이전신고서, 휴폐업신고서 등 모든 서식은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요. 이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두 개만 서명 및 날인이다. 자,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하느냐 하면 개인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고, 법인인 경우, 법인 회사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그런데 당의 업무를,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자, 서명 날인 받고요. 자, 그 다음에 129페이지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4번 보겠습니다. 확인설명 의무 위반하고 계약서 작성 위반인데, 다시 한번 보면 앞에 했지만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없습니다.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서명날인인데,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업무 정지 사유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에게 쓰는 표현이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쓰는 표현이 자격정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법에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쓰는 표현을 자격정지라고 법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업무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텐데 법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업공개사에게는 자격정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무조건 업무정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둘 다 업무는 못하는 거죠. 근데 표현을 달리 하고 있어요, 법조문에.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지난주에 했던 계약서, 이중계약서를 적거나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중계약서를, 거짓계약서를 적거나 그 다음에 계약서, 거래계약서를 쌍방에 교부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보존하지 않는 경우,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적으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안 했을 때에는 6월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고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업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직원이니까 이거 5년 보존, 3년 보존 할 수가 없죠. 그 전에 잘리는데 자기가.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보존 업무, 교부 업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9페이지 소유자 등 확인입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개인식별번호라고 하는데요. 이건 법령의 규정 없이는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도록 신설된 겁니다. 25조의 2라고 되어 있잖아요. 2. 25조 2는 25조, 26조 사이에 중간에 신설됐다는 이야기죠. 처음에 없다가. 예, 그래서 결론은 이제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신분증 보자고 할 수 있어요. 매도 의뢰인에게, 임대 의뢰인에게 신분증, 본인 맞는지 신분증 보자고 할 수 있다. 자, 다음은 131페이지 지도 감독상 의무고요. 132페이지 개시 의무입니다. 132페이지 개시 의무. 자, 개시 의무는, 개시는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 되는데, 개시해야 되는 게 등수 보호자, 몇 등 했는지 등수 보호자,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 증명서류입니다. 이 개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등록증인데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개시할 의무가 있지만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세법에 의해서 개시하는 거지 공인중개사법상 개시하는 거 아닙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개시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개시 안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무리 개시하려고 해도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못하게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133 양가로 1번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그 다음에 유사 명칭 사용 금지, 134, 135 간판 철거, 그 다음에 136 중개상물 표시 광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소 명칭 표시 의무입니다. 사무소 명칭 표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 그리고 5개강 고물 간판은 달아도 되고 간판 안 달아도 됩니다. 간판 달 의무 없다. 두 번 시험에 출제됐어요. 5개강 고물이라고 합니다. 5개강 고물은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5개강 고물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이게 간판입니다. 설치할 때에는 간판 실명제라고 해서 반드시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앞에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행복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자격자가, 무등록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라 하더라도 트러스트 부동산 이런 거, 부동산이라는 말도 개업공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쓸 수 없다. 트러스트 부동산이,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죠. 그 변호사가 중개, 이 부동산이라는 용어 썼다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은 거예요. 그 지금은 물론 중개법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표자를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무등록자가 이런 유사명칭을 사용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런데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편의상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다가 자격증 없이 지금도 하는 분들이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쓸 수 있고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5개강 고물은 간판을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데, 만약 5개강 고물을 설치하면서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는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개강 고물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등록번호, 전화번호 적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간판에 보면 등록번호 또는 허가번호, 전화번호 이런 거 적어놓은 거 봤죠? 예, 그래도 그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도 추가로 했다고 해서 위반은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왠지 등록번호, 허가번호 이런 걸 적어놓으면 공신력이 있어 보죠? 있어 보이죠? 아, 국가에서 허가해줬거나 등록을 해줬거나 이런 걸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허가라는 건 옛날 99년 7월 1일 전에는 허가였고요. 그 이후에는 등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법 간판을 달고 있으면 간판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135페이지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것,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13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기억에, 니은에 보니까 폐업 신고, 디귿에 보니까 등록 취소, 이 세 개는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된다. 그럼 간판 철거 안 해도 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철거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되는 게 휴업 신고. 휴업은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휴업 신고 안 합니다. 간판 철거. 그 다음에 또 간판 철거 안 하는 게 업무정지도 간판 철거 안 합니다. 업무정지도 최고 길어야 6개월이잖아요. 이거 간판 한번 뗐다가 붙이니까 100만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판 철거 안 해도 됩니다.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그 동그라미 2번에 간판 철거 안 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밑줄 치놓으시고요. 시험에 행정절차법, 민사집행법,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간판 철거 안 하면. 따라서 간판 철거 안 해도 과태료나 업무정지 대상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폐업하고 났는데 폐업한 사람은 업무정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폐업했으니까 못하는데 거기다 업무정지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냥 대집행하고 비용만 청구하는 거예요. 대신 집행하고. 만약 불법 간판을 달고 있거나 또는 이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이 133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 이게 바로 간판이에요. 간판, 쉽게 말하면 이걸 간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표시 광고물 136페이지 표시 광고, 중개상물 표시 광고입니다. 이 표시 광고는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시 광고를 말하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임대문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5개 광고물은 간판이고요. 그 다음에 표시 광고물은, 5개 광고물은 간판이고, 표시 광고,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광고물은 뭐냐면, 이건 우리 흔히 보면 임대문의 이렇게 써가지고, 그 상가 같은 거 셔터 내려놓고 임대문의 이런 거 핸드폰 번호만 적어놓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 주로 핸드폰 번호만 적어놨어요. 저도 중개업을 하면서 그게 그 건물주나 또는 임대인 줄 알고 전화해보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99%가 개업공개사들이라고요. 그 개업공개사인 경우는 개업공개사임을 표시를 하는 걸 네 가지를 적어야 된다. 1번 사무소 명칭, 그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성명, 연락처 네 개를 적어야 된다. 5개 광고물에는 성명만 적으면 되는데, 그 시험에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X죠. 그 광고라는 말이 둘 다 들어가니까 헷갈려요. 표시 광고, 5개 광고 이게 다르다고요. 5개 광고물은 간판, 표시 광고물은 임대문의 이런 거 써붙이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전봇대에도 보면 임대문의 해가지고 뭐 방 뭐 있다 이런 거 써붙이잖아요. 그럼 개업공개사인 경우는 이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자, 무등록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컨설팅 업자가 이런 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이 네 가지 사항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표시 광고, 같은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표시 광고물하고 5개 광고물이 다르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5개 광고물은 간판, 표시 광고물은 임대문의 이런 거 써붙이는 걸 말하고, 5개 광고물은 성명만 표기하면 되지만 표시 광고물, 즉 중개상물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네 가지 사항을 표시해야 된다.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개사, 성명까지 네 가지를 표시해야 된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중개계약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이 물론 중요하고요. 일단 중개계약이 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계약,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거래계약. 자, 그래서 그게 일반 현실적으로는 이게 중개계약을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구두로 말로 하고 있죠. 여러 군데 부동산마다 다니면서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고 내놓잖아요. 그게 중개계약입니다.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서로 중개계약을 한 번도 작성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하자고 해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가 수준, 거기에 일반 중개계약 물가 수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0번에 있나요? 10번. 10번에 그게 중간에 별표, 까만 별표에 보면 물가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죠? 물가 수준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140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권이라고 있잖아요. 박스 안에.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다음 각호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물가 수준이 중개대상 물, 물의 위치 및 규모,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건 시험에 5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140페이지 그게 시행규칙 13조에 보니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별지 14호 서식에 따른다 해가지고 법정서식이 있죠. 법정서식이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일반 중개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로 말로 해도 되고 문서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142페이지에 보면은 문제를 보면 옳은 것은 했는데 142페이지 1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사용해도 되고 구두로 말로 해도 된다. 일반 중개계약은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 군데 보통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 2번은 중개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여러 명의 개업공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여기저기 다 내놓고 팔아달라 사달라 할 수 있다. 2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일반 중개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X입니다. 구두로 해도 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민법 시험에 뭐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죠. 민법은 전부 불효식 행위입니다. 불효식 행위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민법을 따지면 요식 행위도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전부 불효식 행위라고요. 그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또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묵시적으로 해도 됩니다. 뭐 취소, 철회, 해제, 해 이런 거 전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명시적으로 안 하고. 자, 그래서 서면으로 해야 된다. X4번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기재 준수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했는데 물가 수준 네 가지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 5번 개업공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공개하라는 말도 없고 공개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그러나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공개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143페이지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서식입니다. 법정서식은 보면 메뉴에 시행규칙 별지 14호 서식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법정서식입니다.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다. 143페이지 그 1번 을의 의무사항을 보니까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을이 개업공개사입니다. 2번 갑은 의뢰인입니다. 1번 갑 의뢰인은 이 중개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여러 군데 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반가로 2번 갑은 을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된다. 협조 안 해도 처벌규정은 없어요. 이게 1번, 2번만 전속 조금 있다 쉬었다 할 전속 중개계약하고 다른 점이 1번, 2번입니다. 3번 유효기간 원칙 3을 예외 당사자 약정 4번 중개보수 5번 을의 손해배상 책임 6번 그 밖의 사항은 전속 중개계약서와 똑같습니다. 서식이 맨 밑에 서명 또는 날인 밑줄 치놓으세요. 서명 또는 날인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물론 기명 날인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그 뒷면에 보니까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일반 중개계약이나 전속 중개계약 모두 매수의뢰인 또는 매도의뢰인 누구와 또 다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이 있다고요. 권리 취득, 보통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는 매도인, 임대인하고 중개계약을 많이 체결하잖아요.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내놓지만 매수인이나 임차인들은 가보고 집 있습니까?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다른 데 가보고 올게요. 이렇게 하지. 있으면 나중에 나오면 연락해 주세요 하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는 경우가 잘 없죠. 왜냐하면 세입자들은 예를 들면 딱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언제까지 들어갈 거 이게 임대차가 참 어려워요. 날짜를 맞춰야 되잖아요. 동시행해야 되잖아요. 이사 가는 게. 그래서 오히려 매매보다 임대차가 더 어려워요. 중개하기가 사실. 날짜 맞추기가 어렵다고 딱 이사 날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문제 다 받으셨죠? 문제 풀어보시고요. 마지막 시간에 물론 풀겠습니다. 미리 20개 지문이면 네 문제밖에 안 돼요. 오지 선생님이 네 문제잖아요. 4분만 하면 풀어야 돼. 4분 안에. 원래 문제 그 50분에 푸는 거는 1분에 한 문제씩 풀고 마킹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해서 10분 더 주는 거거든요. 문제 푸는 거는 1분에 한 문제 풀어야 돼요. 4분 만에 빨리 다 풀어보시라고요. 쉬었다가 145페이지 전속 중개계약부터 하겠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이 중요합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